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국내 소식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 대응을 두고 청와대가 왜더 빨리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면요. 북한군이 그 이모 씨, 이 씨를 발견한 게 20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근데 대통령 서면 보고는 3시간 뒤, 6시 36분, 그리고 3시간 뒤쯤 총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격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 대면 보고가 바로 되지 않고 23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이뤄졌다.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구출 명령을 빨리 내리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구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그거 자체가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6시 30분에 서면 보고 내용은 이런 걸 겁니다. 실종됐다던 저 공무원을 찾았는데 지금 북영해에 떠 있고 북이 심문하고 있습니다. 3시간째 총을 겨눈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듣고 대통령의 과연 첫 반응이 뭐였는지, 자, 지켜보자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군을 투입해서라도 구출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북과 통신선을 열어서 어떻게 물밑 대화를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 건 아니냐.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 일단 대통령이 어떤 짓을 했는지, 9시 36분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게 일부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그냥 군에 대한 그러고 있었어요. 북이랑 지금 연결이 다 끊어져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으나 그게 아닌 거죠. 국정원에서 지금 저 사과 전문인 받아가지고 청와대로 가져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한 거 보면 9월에 신속이한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어떤 형태로든지 북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 루트든 비공식 루트든. 네. 그러면 자, 비공식 루트든 공식 루트든 국정원 라인이든 뭐 청와대 한 라인이든 뭐든 라인을 통해서라도 평안계 연결해서 저 국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줬는데가 궁금하다는 거죠. 뭐 옛날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제주도인가 어딘가 낚시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계셨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그때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국무회의인지 대수부회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희생자도 추념하는 묵념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짓이 내렸는지 하나. 두 번째는, 전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9시 40분에 저 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언제 들어갔느냐. 이거 지금 청와대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과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 만약에 보고를 안 했다면 왜안 했을까? 했다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가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이인영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군 총에 맞아서 저희 국민이 죽었는데 그게 대통령께 직접 즉각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아침 일찍 보고 드리는 새벽 8시 반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기다리자고 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하룻밤 묵혀야 됩니까? 시간상으로 새벽입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내에서는 당시에는 사실 좀 신빙성 있는 첩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교수님. 네.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어쨌든 뭐 관계장관 회의도 급하게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빙성이 뭐 있든 없든 판단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황 보고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안을 갖고서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서 그리고 1시 26분에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틀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8시 반에나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 그것을 조금 더 앞당겼다면 유엔 연설을 오히려 취소시켰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담았던 내용이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북한과의 어떤 협력 관계
때문에 뭐 이것을 강조했던 것인데 이 연설 자체 내용 자체가 무색해진 효과가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이렇게 보려고 우리가 유엔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취소했다 또는 연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대통령이 그렇게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는 한 명의 어떤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적 판단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8시 반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관계장관 회의가 몇 시에 끝났는지 모르지만 3시에 끝났다. 그러면 3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언급을 받아서 그 시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뭐 예컨대 기자들에게 알려준다거나 뭐 이랬다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 이런 소모적인 뭐 몇 시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자꾸 이제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일종의 이제 세월화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비유하는 그런 논란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왜 만들게 했느냐는 것이죠. 저게요. 이게, 네.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청와대 발표대로 처음에 보고 안 했잖아요. 9시 36분에 10시쯤에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사망했습니다. 총격으로. 이 얘기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바로 보고 안 했잖아요. 청와대 정부라인 다 갈아야 됩니다. 국정상황실 전부 다 사표내야 돼요. 실장부터. 정무라인, 외교안보 다 마찬가지. 왜? 지금 청와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첩보 수준이고 조각첩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완전한 보고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얘기 못했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게 맞으려면요. 아예 대통령이 그 아까 6시 30분에 서면 보고조차도 안 받았어야 돼요. 지금 서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모르는 상태라면 야 우리가 완전히 확인한 데만 대통령에 보고하자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미 6시 36분에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 실종됐던 공무원이 바다에 떠있고 북한군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그걸 나중에 확인해도 일단 일보로 한 문장으로 대통령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건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대통령 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밤 10시입니다. 이인영 장관 뭐라고 그래요? 시간상 새벽입니다. 뭐가 새벽이야? 밤 10시인데. 네. 만약에 대통령이 그때 뭐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주무실 수도 있죠. 그 밤 10시니까. 그럼 깨워서라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청와대에서 관계장관이도 와, 거기서 비상회의 하고 있는데, 저 대통령은 청와대 그 안에서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냥 청와대 안에서 김정은 중사가 계시는데, 안에 밖에서는 청와대 내 다른 곳에서는 관계장관들이 지하벙커에서 이렇게 긴급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모르고 계셨다 하면요, 청와대 라인 다 경질 하셔야 되는 거고, 알았는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이유로 대통령이 모르게 들으시라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1시 반에 있었던 종전전화 사전 녹화 방영되는 거랑 깊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해명, 뭐 어떻게 공개를 할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초기에 말씀 초기에 그 김태현 변호사가 이제 아까 제주도 낚싯배 사고를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주도가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고라는 점 저희가 고치고 가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당시에 정무적 판단 뭐 너무 판단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뭐 국제적인 행사 뭐 연사로 나선 거니까 거기까지는 취소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 날인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행사에 참석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평론가님. 네, 청와대가 지금 밝힌 타임라인에 따르면 대통령이 적어도 23일 아침에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의 목숨이 북한의 일방적인 총격에 의해서 날아갔다는, 아사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데 여기도 서훈실장 주재로 열립니다. 저는 이거부터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사안이 뭐가 있는데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가 아니라 서훈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여야만 하는가. 이게 사실 NSC 끝나고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문이 나오게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것이 남북 화해 모두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행사에 참석해서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아카펠라 공연 등을 관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계의 큰 업적인 영화 기생충이나 방탄소년단 등에 대해서 치하하는 말을 해요. 물론 기생충, 방탄소년단 참 큰일을 했고 앞으로 우리 문화 강국으로서 역량을 더 뻗쳐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그냥 생명이 아사진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수십 시간 표류한 상태에서 그러고도 6시간을 더 물 위에 떠 있다가 일방적인 총격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시신까지도 지금 우리 군당국 첩보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소각된, 불에 태워진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그날 오후에 저 행사에 가서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셨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칠 국민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이건 내부적인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뒤로 연장하거나 미룰 수 있거나 오히려 이런 디지털 뉴딜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못 가면 관련 장관을 보내면 돼요. 문체부 장관 가서 대통령 대행으로 와서 행사하면 되죠. 아니면 총리가 가도 되는 것이고. 근데 정작 대통령이 필요한 NSC나 대통령의 입장은 서훈실장,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발표하고 대통령이 안 가도 될 이런 디지털 뉴딜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가신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무엇보다 피해 유족이 보기에 우리 국민의 생명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것을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청와대 입장과 다르게 대통령의 행동은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스케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저 김태현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아니었고 인천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수보회의가 열린 건 맞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을 해서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첩보 사실을 확인 중이었기 때문에 사망 사실은 아직 대통령이 몰랐다. 이는 게 청와대에서 밝힌 입장이고요. 첩보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첩보 사실에 대해서는 새벽까지 컨펌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는데 한가로이 아카벨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귀가 차고 말문이 맥힐 지경입니다. 네,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뭐 야권의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의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정부 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목한지뢰 사건 때 다음에 가서 DMZ 가서 강강수월래를 돌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일침을 가했어요. 네, 지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오래 역임했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북한과의 어떤 도발, 충돌 이후에 대통령의 일정을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카펠라 공연 본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슷하다는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여러 안타까운 비극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적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관계를 조금 제가 바로잡자면 목함지뢰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게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군의 도발인 것인지 아니면 군사분계선 지역의 사고인 것인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게 북한군의 도발이라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우리 군에서는 대북 확성기 바로 설치했고요.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가면서 북한이 이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런 강경한 조치들을 바로 취했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게 입장문 내는 것 이외에 어떤 조치가 우리가 국경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시신 수습 작업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 영에 넘어왔다고 우리가 핀잔이나 듣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뭐 확성기를 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게 오히려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정부의 대응과 지금 정부의 대응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설령 이게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국민적 공감 못하는 대통령이냐? 이런 질문도 저는 윤건영 의원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윤건영 의원, 뭐 문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 자체가 비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목함 지뢰 사건 이후 그 바로 다음날 뭐 강강술래 행사에 참여했다는 걸로 지금 대통령의 아카펠라 공연의 어떤 뭐 공연은 아니었죠. 뭐 일종의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 뭐 시연회 뭐 네. 이런 형태인데 네.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얼마나 공감할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네, 뭐 북한의 사과에 대해서 여권 일부에서 다소 좀 과하게 두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개몽군주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북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나와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김정은 괜찮다며 김정은 위원장 개몽군주라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전 정보가 없어서 그냥 내 느낌에는 개몽군주 같아. 그럼 이게 어떤 점에서는 남북관계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누명을 달리한 이 씨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먼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과거에도 이런 표현을 썼다가 좀 욕을 먹은 적이 있다고도 했는데 어쨌든 네. 또 이제 개몽군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일단 개몽군주가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개몽군주나 이 단어를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공부한 이후로 일상생활에서 들은 지가 오래돼서 내가 알고 있는 개몽군주 뜻이 바뀌었나 찾아봤습니다. 뭐 지식 뭐 여기 있잖아요. 자, 시청자분들 읽어드릴게요. 개몽군주 딱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계몽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며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군주. 여기서 계몽사상가는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입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대표적이다. 프리드리 대왕은 봉건적 전통을 벗어나는 한편 사법제도의 개선, 고문금지, 법전편찬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이게 이제 계몽군주의 일반적 예입니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같은 게 뭐가 있는 거죠? 계몽사상가 영향을 받았습니까? 봉테스키에, 루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고모부 그렇게 잔혹하게 처형하고 그만 얼마 전에 전시했다는 보도 있던데 친연 독산한 사람 아닙니까? 폭군 아니에요? 독재자 아니에요? 계몽군주입니까? 그리고 설사 유시민 이사장이 스스로는 뭐 계몽군주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같지 않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는 계몽군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땐 계몽군주 같은데? 이런 다 말을 꼭 해야 될까요? 이게 남북관계 개선을 파는데 도움되나요?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데 도움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데 도움되나요? 민주당 지지도 올리는데 도움되나요? 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저 개몽군주 발언에 대해 1도 동의를 못하지만 설사 김정일 위원장을 개몽군주로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 100번 양보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걸 꼭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보면은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배경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계몽군주라는 말이 워낙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요. 보면은 이 계몽군주 방금 말했지만 이 봉건왕조의 어떤 기반을 두는 게 계몽군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유시민 뭐 이런 얘기까지 한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혹시 이래서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제 북한은 봉건 사회에 있다 뭐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 계몽군주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피격된 피살된 공무원이 유시민 이사장의 가족이라면 계몽군주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몽군주의 요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 전에 얼마나 이제 군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왕이 먼저 했던 왕들을 좀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사실상 김정은이 지금 하는 것이 고문을 금지하거나 법치가 지금 작동을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이제 사과를 했다는 그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북한이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이나 뭐 오히려 성을 낸다거나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사과했대. 이걸 쭉 추켜 세우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거는 상황이 반전이 되려면 북한의 협조하에 사실상 이 부분이 진상이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되고 그다음 양측 간에 사실상 이걸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사실상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이번 사건 이전에 주고받은 친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코로나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평론가님. 이 친서를 갑자기 이번 사건 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괜찮다. 우리 상당히 좋았어. 이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 아주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청와대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친서를 공개한 시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주고받았을 때 일찍 공개했었다면 이런 말 안 나왔을 텐데 상당히 비극적인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 친서를 공개하는 건 대외적으로나 대대적으로 이 피살 사건의 의미를 조금 축소하고 싶은 그런 정무적인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 물론 이 친서에 나온 표현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생명 존중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피살 사건 이전에 쓴 표현입니다만 국민이 총격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표현이 공개되면 어느 국민이 박수를 치고 역시 김정은 위원장 생명 존중하는 지도자지라고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도도 불순한 것 같고 타이밍도 정무적으로 이 친서 공개하는 게 별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적 분노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의 소통 라인이 있는데 그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발견되어서 물에 떠있을 동안 우리 국민이니까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이 연락을 할 라인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군 당국에서는 뭐 한 라인 끊겼고 군사통신선 끊겼기 때문에 아무 손을 쓴 방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친서는 뭘로 주고받았습니까? 국정원 라인이든 뭐가 됐든 어느 라인이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 라인으로 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 건드리지 말라는 그 말을 못하고 뒤늦게 우리 친서 주고받고 있었어요라는 자랑을 하는지 이걸 도대체 공개하자고 한 정무적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섭니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교수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원래 준비하고 있던 북한 뭐 규탄 관련된 이런 성명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탄의 내용이라는 것이 좀 변했죠. 사과 요구 뭐 재발 방지 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문에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탄 내용을 좀 이제 철회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철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재발 방지 대책을 같이 논의하는 조사 공동조사단 구성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 어떤 결의문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뭐 규탄 차원이 아니라 협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내용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저렇게 지금 야당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어떤 협력관계 빨리 구축해서 이 문제를 진상이 뭐고 어떤 현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했었던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미래에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오히려 그 부분에서 야당이 힘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여야 움직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